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서 궤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사의 최대 굴욕인 이번 배상안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고까지 강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기가 막히고 피해자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부의 치욕적인 항복선언에 일본은 득이 양양입니다. 일본 외무상이 나서서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아예 단언을 했습니다. 배상안은 일본과 무관하다 도발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의 저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바로 이런 것인지 의문입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본의 멸시가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굴욕적인 배상안은 일본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에 기초했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돈 몇 푼의 과거사를 팔아 넘겼던 김종필 오히라 야합의 재판입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번 주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벌써 걱정이 큽니다.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수출 규제 조치까지 바로 잡아야 될 현안이 그야말로 산적합니다. 조공 목록 작성에 정신을 팔 때가 아닙니다. 특히 일본에게 군사협력에 관한 백지 수표를 상납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에 두고두고 큰 화근이 될 거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지금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그리고 어느 나라의 미래를 위하는 것인지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상수지가 43년 만에 최대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마다 역대 최악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수출 부진, 내수 침체, 고용 한파까지 우리 경제 어디를 봐도 위기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는 근거 없는 행복회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고통과 위기를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쯤 되면 무능을 넘어서서 정부 여당 전체가 민생과 국정에 아예 손 놓았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또 국가 경제가 그야말로 생사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민생 경제 문제 해결에 능력도, 의지도, 책임감도 부족한 지금까지의 모습대로라면 제2의 IMF가 걱정이 됩니다. 고통받는 민생 앞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했는데 말로만 민생 앞세우지 말고 국민 우롱할 생각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민생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야당 탄압에 걸지 말고 민생 위기 극복에 걸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보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